제한 속도 30도로 오네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화단이 있고요. 자전거 온다. 이라. 아이고, 다시 보시죠. 자전거가 와요, 자전거. 왼쪽에 자전거. 자전거. 예. 저 자전거를 보셨어요. 초등학생이에요.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8살입니다. 경찰은 접수했고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실 수도 있겠죠. 저기 화단이 있어서 잘안 보이니까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 하지만 저는 또 초등학생 자전거 탄 아이보다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 부모님께서 엄마인가 아빠인가 올려주신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잘 처리하고 싶은데요. 대화할수록 솔직히 제 마음으로선 상대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누가 더 잘못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자전거 탄 어린이가 더 잘못했습니까?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투표 시작. 저 어느 게더 많을지 알아요. 2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2번이. 네, 2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2차 투표하면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2번이 더 많습니다. 예, 제 예상을 그대로, 제 예상 그대로입니다. 풀박차가 더 잘못이다가 80%. 자전거 타는 어린이가 더 잘못이다가 20%.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은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또는 건너를 보행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뭐가 있나요? 정지. 예. 정지. 여기도 정지. 이거 뭐예요? 저런 거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죠. 저거, 예, 서야 되는데, 근데 섰나요? 블박차 서야 되는데, 안 쓰고, 그냥 가네요. 만약에, 거기 섰다면, 섰다가 천천히 출발했으면, 네, 보고 출발했으면 어린이가 보였겠죠. 어떻습니까? 자전거 쏜살같이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어린이가 싱싱가 타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거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내려서 빨리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빨리. 천천히 오잖아요. 예. 저렇게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싱싱가 타고 왔을 수도 있고, 싱싱가 쉬운 왔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정지를 여러분들 놓치신 것 같아요. 정지. 전 멈춰야 돼요. 자, 자전거 탈 어린이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 더 잘못이다.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100%네요. 아까도 그랬었나요? 아까도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 했었나요? 제가 잘못 본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투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도 블박차가 더 잘못,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저 PD가 옆에 있었으면, 네, 2번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텐데. 아이고. 그러니까 1차 투표도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 80%고. 2차 투표는 블박차 100%라는 거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PD분들 편지 그대로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주세요. 그대로요. 예. 이렇게 실수했을 때도 있어야지. 예. 여기서 이 바닥에 정지 표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정지하지 않고 가다가 사고 났으면 이건 뭡니까? 신호 위반과 똑같은 지시 위반 사고예요. 지시 위반. 근데 경찰에서는 아마 지시 위반 사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거 일시정지 안 했으니까 일어나 일시정지 안한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일시정지에서 혹시 여기에 뭐 저기 뭐 보행자 뛰어오나 뭐 하나 이렇게 살피면서 갔으면 사고 안 났죠. 어린이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가운데서 잠깐 확인하고 갔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어린이 잘못과 자동차 잘못을 비교한다면 저는 자동차 잘못이 더커 보인다는, 커야 옳겠다는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이제 같은 의견입니다. 자전거 잘못이 있다 그러면 뭐 한, 글쎄요, 한 20에 3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많아도 4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자전거 타고 여기 가운데 와서 한번 쉬었다 가야 돼요. 왜? 여기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 화단이 있어서 안 보이면은 서로가 눈을 마주쳐야 돼요. 예,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제 1학년 때 이렇게 사고 당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진짜 조심할 겁니다. 예. 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어느 초등학교인지는 모르겠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다 여기선 조심해야 돼요.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